안녕하세요. 포샤시 정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데려왔던 양재동 꽃시장에서 데려온 친구, 이 친구예요. 여기다 제가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는데 놓느냐고 우리 기존에 있는 동백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답니다. 장소가 좁아서요. 명단자리 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동백, 요 이쁜 동백나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기존에 있던 동백나무가 이 친구는 꽃이 다 지고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왔습니다. 한창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옆에는 저희 집에 제일 제가 사랑하는 아잘리아가 한참 펴 있답니다. 우리 아잘리아가 이렇게 커요. 화분도 엄청 크죠? 나무도 완전히 고목이랍니다. 이렇게 커요. 근데 지금 최고로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이웃님들하고 함께 보았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우, 이 꽃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발을 했거든요. 너무 예쁘죠? 꽃송이가 떨어지지 말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쵸? 여기는 우리 거실 베란다입니다. 저 아잘리아 있는 데는 안방 베란다, 안방 앞에 베란다고요. 여기는 거실 베란다입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 제라늄이 많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쁜 제라늄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지금 아직 꽃이 다안 폈고요. 이 친구도 데니스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 판도라 보세요. 아우,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지금. 예쁘지요? 저희 집에 여기 이 친구. 이 친구는 엑스칼리버. 이 친구도 지금 화분을 작은 화분에서 좀큰 데다가 옮겨줬답니다. 좀 자유롭게 크라고요. 여기 외목대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양재동 시장 꽃시장 가서 동백나무를 사왔는데요. 어제 또 다시 양재동 꽃시장에 또 갔었답니다. 친구하고 또 가서 요 예쁜 요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우, 예쁘지요? 친구하고요. 너무 예뻐요. 옆에는 요 친구요, 요 친구. 이 친구하고, 그 옆에는 요 친구입니다. 귀엽고 예쁘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요 친구. 거기 야생화 파는 데 가니까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에 이제 재란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좁아요. 협소해서 재란님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없게 돼 있는데, 아우, 요 친구들 너무 예뻐서 제가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귀엽고. 이 친구는 저번에 데려온 리갈 제라늄이고요. 우리 집에 깨순이들. 그리고 저쪽에 보세요. 우리 여기 리갈 제라늄 요 친구들. 너무 예쁘지요? 저번에 제가 많이 필 거라고 했던 리갈 제라늄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이렇게. 이 친구는 화샤트 친구예요. 화샤트가 꽃이 참 예쁘죠? 빠글빠글해가지고. 이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은 꽃이 좀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꽃무리가 나와 있는데 아직 꽃은 안 나오고 있어요. 못 피고 있어요. 이 친구는 파우더 퍼프대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피겠죠? 이 친구도 희망 AY인데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폈죠? 지금 카메라로는 정확하게 다안 나오는데요. 그냥 실물로 보면은 이 가위가 붉은 색깔이 약간 돋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친구는 웨딩드레스 AY예요. 이 친구는 지니 헌터. 이 친구도 예뻐요. 여우에는 저희 집에 아이비 제라늄들이 이렇게 분홍 색깔, 빨강 색깔, 흰 색깔 이렇게 피어져 있답니다. 이 아이비 제라늄은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 가지고 내려와서 피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거리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답니다. 아우, 오늘 밖에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통풍 때문에, 우리 자라님들은 통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햇볕하고 통풍 때문에 이렇게 낮에는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뻐.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 친구 보세요.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제.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이제 봄이 되니까, 베란다가
진짜 환히 예뻐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뽀샤시 정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